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넷마블에서 테크니컬 라이터로 일하고 있는 조병승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WSL2, WSL1이 아니라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겨서 멀티패스라는 것을 쓰게 됐는데요. 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단 멀티패스 자체가 이제 무엇이냐 하니 멀티패스 자체는 그냥 버추어 박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거를 제공하고 만들어준 곳이 이제 캐노니컬이고 실제 이제 캐노니컬에서 저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멀티패스.런 URL에서 네,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 자체는 이제 윈도우 용도 있고 맥 용도 있고 리눅스 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셋다 있어서 말 그대로 CLI 환경에서 쓰는 명령어라든가 이런 걸다 동일하게 쓸수 있고요. 그리고 되게 버추어 박스보다 개인적인 느낌은 많이 가볍습니다. 네. 일단 WSL2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결정적인 게 윈도우라는 환경에서 이제 WSL2가 되면서 생겼던 이제 그 중요 포인트가 하이퍼V 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WSL2가 나왔을 때 하이퍼V가 제대로 되냐 안 되냐라는 게 항상 포인트였고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저게 그 이슈로도 많이 올라가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변칙적으로 우회적으로 많이들 쓰시다가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은 하게는 됐으나 그 윈도우 11에서만 시스템 D를 쓸수 있는 네, 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이제 과거에 많이 썼던 버추어 박스 같은 경우도 7버전부터는 하이퍼 V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상용 프로그램인 VMware 워크스테이션에서도 하이퍼 V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하이퍼 V라는 자체가 결국 윈도우를 쓰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의 결국 근원적인 부분인데요. 이것 때문에 뭐 IP 어드레스가 재부팅할 때마다 바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결국 하이퍼V를 어떻게 공략할 거냐라는 부분이 제일 먼저였고요. 그래서 이제 멀티패스를 쓰게 되면 네. 멀티패스 설치 자체는 아까 홈페이지에서 그냥 받으면 설치가 바로 되고요. 그래서 실행할 때 보면 멀티패스는 애초에 OS 이미지는 우분투밖에 못 씁니다. 우분투밖에 못 쓰고 근데 대신에 우분투 안에 이제 프리셋된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온라인으로 다운받게 되기 때문에 그 폐쇄망 환경에서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니 네,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리스트를 보시면 18버전, 20버전, 22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또 다른 용도별 프리셋이 들어가 있어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명령어도 처음에는 되게 몇개 간단해서 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티패스 자체는 그 OS 버전만 구분을 하는 것만으로 이제 되게 제일 큰 차이가 있는데요. WSL2에서 만약에 똑같은 우분투 22버전의 두 개를 쓰고 싶다 하면은 뭐 물론 디스트리뷰션을 여러 개를 해서 쓰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버추어 박스와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패스에서는 같은 버전의 OS를 여러 개깔수 있고 그 VM 자체도 여러 개를 띄울 수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내부 통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제가 이야기 잠깐 소개드렸던 게 Support for Cloud Init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 Support for Cloud Init의 환경을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우분투 멀티패스 이미지를 보면 잠시만요. 이게 뒷장 네. 맨 밑에 미니큐브랑 그다음에 도커랑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우분투 환경으로 미니큐브 환경에서 이제 그뭐 쿠버네티스를 연습해 보신 분들은 이미 멀티패스 자체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보신 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똑같이 비교를 드리면 WSL에서 그 제가 생각하는 WSL의 특징은 윈도우 커맨드 화면에서 바로 WSL 안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다. 이게 특징인데 이게 이제 이 특징을 멀티패스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패스 exec primary cat etc issue 하면은 이제 저 안에 있는 걸 바로 실행해서 윈도우 커맨드에서 볼수 있고요. 이게 아까 원래 봤던 WSL도 똑같이 실행할 수 있죠. 원래 공식 자체는 위에 있는 저렇게 풀을 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짧게 치는 게 밑에 치는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디폴트 디렉토리가 조금 다릅니다. WSL은 실행해서 들어가면 윈도우에 있는 디렉터리 구조의 유저, 그러니까 로그인한 유저, 그 디렉터리가 홈이 되는데요. 멀티패스는 그냥 원래 썼던 우리 서버에서 쓰는 우분투와 똑같습니다. 홈의 유저 이름. 다만 멀티패스가 우분투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디폴트 유저가 우분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가서 홈 화면의 내용을 조회를 해보면 파일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파일 시스템 상에서 원래 유저 안에 있어야 되는 애가 쭉 뜨는 게 WSL이면 멀티패스는 그냥 원래 쓰는 리눅스 그대로가 뜨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자체가 어떻게 다시 프리셋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단계가 차이를 이제 WSL과 비교를 해보면 그 기본 단계가 WSL2에서 도커 데스크탑 없이 도커 엔진을 설치하는 방법. 그러니까 도커 데스크탑, 아니, 도커를 쓸 때 도커 데스크탑으로 설치를 하시면 애초에 그 도커 데스크탑 설치 프로그램이 그냥 하이퍼V랑 WSL2를 자동으로 물고 가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그게 아니라 도커 데스크탑 없이 도커 엔진을 설치하는 경우인데 단계 자체가 이미 그냥 비교한 것만 봐도 되게 짧습니다. 이미 세팅이 다 돼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죠. install docker on WSL2. 그러니까 WSL2에 일단 docker CE를 깔고 그 다음에 permission 세팅을 하고 docker context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docker를 데몬을 띄웁니다. 이 단계 자체가 멀티패스에 설치할 때는 그냥 하나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윈도우에서 이제 편의상 사용을 위해 이제 도커 클라이언트를 다시 윈도우에 깔고 그 다음에 다시 윈도우 환경 변수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거는 멀티패스를 쓸 때는 멀티패스 알리아스 세팅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끝이죠. 이거를 단계별로 좀 더 자세히 보면 뭐 어차피 sudo apt-get install docker 쓰는 거야 그렇게 뭐 차이가 없는데 그 다음에 퍼미션 세팅과 도커 컨텍스트 세팅하는 게 말 그대로 멀티패스에서는 이제 저게 인스톨 도커 저기 실행 명령으로 치면 멀티패스 런치 해가지고 이제 얘를 도커 이미지 자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팅이 다 돼 있는 도커이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저 두 단계 WSL2에서는 했어야 했던 두 단계 자체가 애초에 필요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도커 대면 실행 자체가 WSL에서는 이제 쓸 수 있는 게 지금 이게 그 이번 한 달 이내 좀 차이가 생겨서 이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확인했던 바로는 윈도우 11 기준이 결국 미니멈 버전이었고요. 그래서 WSL2가 시스템 D를 지원한다라고 다들 이야기는 하지만 멀티패스는 애초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원래 시스템 D를 지원합니다. 원래 저희 버추얼 머신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시로 띄우는 거 보면 도커 데몬 자체도 윈도우를 그러니까 내 로컬 PC를 재부팅해도 아까 시스템 D가 제약이 있다 없다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자동으로 뜹니다. 네, 그래서 뭐 따로 그런 우회적인 설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 같은 경우가 그 WSL 안에 있는 도커 엔진을 이제 얘를 붙잡아서 쓸 도커 클라이언트를 이제 윈도우 자체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윈도우의 클라이언트로 설치한 도커 클라이언트가 도커 엔진 자체는 WSL 안에 있는 애를 불러와서 연결해서 쓰면 말 그대로 그냥 윈도우 커맨드에서 WSL로 들어가지 않아도 도커 런 하면 바로 도커가 실행되고 이제 빌드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자체에 대한 세팅 과정이 환경 변수랑 여러 가지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도 이제 멀티패스도 똑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 변수를 짜내는 거랑 그다음에 뭐 설정을 잡고 환경 변수 풀고 하는 여러 가지가 멀티패스는 애초에 처음부터 알리아스 값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패스 알리아스 이건 이제 명령어 그대로거든. 멀티패스 알리아스 도커 이제 그 인스턴스 네임이니까 네 하고 이제 명령어를 내가 뭘 쓸 건지 설정을 하면 애초에 이렇게 환경 변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조금 이게 원래 공식 튜토리얼에도 나와 있는 게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는데 앞에 있는 이름이 내가 만든 도커 프리셋 이미지 이름이고요. 뒤에 있는 게 내가 윈도우에서 쓸 명령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쓸 때는 도커를 도커로 안 쓰고 뭐 도커 다른 이름을 씁니다. 뭐 DK 이런 식으로 앞에 그러면 DK 콜론 도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잡고 나면 이제 도커를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따로 아까 도커 클라이언트 설치 필요 없이 설치 위치 자체가 아까 위에 보시면
사용자 디렉터리의 앱 데이터 밑에 로컬 멀티패스 핀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이 안에 실행 파일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맨 처음에 아까 잠깐 소개했던 멀티패스 안에 있는 걸 실행하기 위해서 명령어 창에 멀티패스 exec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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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O 아니고 그것도 필요가 없고요. 그냥 도커 그대로 쓰면 됩니다. 물론 알리아스 세팅에 이제 도커를 넣어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도커가 아니라 뭐 다른 거 뭐 VI든 뭐든 다른 것도 넣으면 그것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멀티패스 자체가 이제 처음에 그 익숙하지 않거든요. 익숙하지 않은데 다만 그냥 결국 환경 세팅으로만 쓰고 끝나기 때문에 명령어를 몇 개만 외우면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파인드 멀티패스 파인드 딱 치면 멀티패스가 부를 수 있는 이미지 종류가 쭉 뜨고요. 멀티패스 리스트 하면 내가 이미 설치해 둔 VM 리스트가 뜹니다. 그다음에 멀티패스 런치 이게 말 그대로 그 내가 이미지를 실행하는 거고요. 쉘 하면은 쉘 커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띄워놓은 이미지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멀티패스 딜리트 인스턴트 네임 하면은 지워지고요. 지운 상태가 찌꺼기로 남아 있는데 찌꺼기를 비우고 싶다. 그때 펄지. 그리고 멀티패스 안에 있는 실행하는 명령어들 자체를 바로 그냥 밖에서 실행할래 하면은 멀티패스 exec 그리고 아까 알리아스 설정은 알리아스 이만큼만 외워도 그냥 익혀도 멀티패스를 그냥 원래 더블 멀티패스로 모두 쓰는데 전혀 지장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미니큐브라던가 아니면 이런 그 애초에 이 인스턴스가 써야 쓰기 위해 확보해야 되는 램 공간을 좀 더 늘려야 한다거나 혹은 윈도우에 있는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것도 명령어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실제로도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륨 뭐 컨테이너를 보신다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되게 짧게 원래 20분이어서 되게 짧게 준비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네 안 계실 것 같지만 아, 네. 네. 이 런치는 처음에 생성과 기동 둘 다 안 돼요. 근데 이제 다만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경우는 런치를 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버추어 박스처럼 애초에 이 그 테스트 윈도우에서 자동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런치를 다시 할 이유 자체가 없어요. 네. 처음에 설치할 때만 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런치는 필요가 없는 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 분씩 그 시간 나시는 분들은 그 애초에 이 도메인 자체가 들어가시면 문서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치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문서도 독스의 순서대로 다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는데요. 어디 계시죠? 아, 예, 여기 있습니다. 네. 그 혹시 멀티패스 같은 걸 쓰면서 네. 그 네트워크 그 뭐 이제 텐지 같은 그 네. NIC 같은 거 쓸 때 SRIV 같은 거 해가지고 오프로딩 네. 같은 걸 쓰는데 네. 뭐 멀티패스도 그런 네트워크 뭐 오프로딩이나 이런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게 구현이 되어 있나요? 멀티패스 안에서 하는 거는 넷플랜 그대로 잡아 쓰시면 되고요. 그 원래 우분투에서 저희 네트워크 설정하잖아요. 예. 그거 그대로 다 먹거든요. 다만 얘가 이제 다시 외부랑 먹는 거는 윈도우 자체에서 NAT 설정을 해야 이제 IP가 고정이 되니까. 그런 것보다 네. 네. 그 혹시 이제 윈도우에 네. 이제 네트워크 뭐 예를 들어서 멜라녹스 카드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네. 잡아놨는데 오프로드 사용하도록 해서 싱글로트 IO 버츄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한 네. NIC 카드를 이제 여러 컨테이너에다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몰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하는 것들을 이제 보통 뭐 리눅스 환경에서는 네. SRIV 커널 설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능한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퍼바이저가 중간에 매개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제 KVM 리퍼트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SRIV를 오프로드해서 넘겨주는 것들이 잘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런 멀티패스 환경에서도 이런 그런 설정이 가능한지가 좀 궁금해서 그게 그러니까 멀티패스 안에서 네트워크를 잡는 게 있고 밖에서 잡는 게 있는데 밖이 결국 윈도우 자체에서 잡는 게 될 거고요. 예, 예. 안에서 잡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우분투 OS가 잡는 설정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밖에서 잡는 경우는 이건 제가 예시로 했던 건데 하이퍼V가 계속 IP하고 이런 걸 설정을 계속 바꾸니까 하이퍼V의
네트워크 설정을 보통 설정을 우리가 다 잡아야 되잖아요. 가상 브릿지 같은 거를 네. 갖다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 말씀이시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 잠시만요. 그게 이거구나. 그 애초에 내가 제어할 수 있는 하이퍼V에 저걸 하이퍼 이거는 이제 하이퍼V에서 해야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예. 하이퍼V에서 설정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하이퍼V의 네트워크 설정을 애초에 NAT라든가 포트 포워드든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 세팅 자체를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드를 한 개 새로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아. 예, 그거를 한 개 추가하셔서 아까 여기 멀티패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제어할 예한 타 랭카드를 한 개 더 붙이시면 돼요. 안에서 따로 그러니까 그 네. 멀티패스에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는 아니고 하이퍼V로 네. 결국에는 이제 그 머신으로 돼 있는 거니까 거기다 넘겨서 네. 이렇게 조치를 뭐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신 그 조건이 그래 보여서 제가 그냥 그걸 추천드린 거고요. 예, 예. 원래는 저희 그냥 VM을 설정한다 할 때 클라우드 이니지나 아니면 YAML 파일로 다 세팅을 하잖아요. 예, 예. 그 넷플랜 자체 안에 다 전부 다 설정을 넣을 수 있거든요. 제가 사실 네. 그 주로 많이 사용하는 환경이 베이그란트 같은 거 많이 사용하는데 네네. 베이그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바이저 설정에 따라서 이제 뭐 밑에 벌털박스 쓸 수도 있고 리퍼트 쓸 수도 있고 여러 있으니까 이제 뭐 베이그란트 리퍼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그런 오프로딩 같은 거 설정할 수 SRIB 설정할 수 있도록 네. 이제 뭐 그 베이그란트 자체에서 그 설정을 제공을 해주는데 네. 이제 뭐 따로 이제 그 멀티패스에서는 그런 거를 설정으로 제공을 따로 안 하고 뭐 넷플랜으로 이용해서 네. 이제 인스턴스 이미지 안에서 직접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구성으로 그렇게 비교하시면 그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또 어려운 질문은 삼가 주시고요.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